안녕하세요. 저는 기독연구원 느헤미야 대전캠퍼스 사무국장 겸 느헤미야 교회협의회 서기로 같이 섬기고 있는 김재룡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 느헤미야라는 곳을 어떻게 알게 됐냐면 저희 교회에서 2016년부터 느헤미야 수업이 첫 개강하게 됩니다. 그때 캠퍼스에 이제 소개될 때 저는 사실 크게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여름에 배덕만 교수님과 김군주 교수님의 특강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강의를 들으면서 굉장히 많이 빨려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이분들에 대한 이제 이야기들을 듣기 시작했고, 마침 또 그때 2017년이 되면서 대전 캠퍼스를 함께 도와주셨던 한 목사님이 함께하지 못하게 되면서 그 자리에 제가 대신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오늘까지 이렇게 대전 캠퍼스를 책임지는 사무국장으로 함께하게 됐습니다. 대전 캠퍼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6년에 처음으로 이 함께하는 교회에서 강의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많은 분들이 이 느헤미야를 거치게 됐는데요. 오늘 확인해 보니까 한 175명 조금 넘게 이제 이 대전 캠퍼스를 거치게 되었습니다. 수업 받으러 오시는 분들은 여러 지역에서 오셨어요. 저쪽 밑 아래 지역으로는 전주, 김제 여기서부터 위쪽으로는 서쪽으로는 서산, 위쪽으로는 청주까지 이렇게 여기까지 와서 수업 받고 돌아가시는 그 수강생들이 있으셨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그런 분들이 오랫동안 수업 받으면서 이제 많이 도전을 받고 돌아가셨고, 또 이제 심화 과정이 이제 개설되면서 그 심화 과정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제 수업을 받고 만족해 하셨습니다. 올해까지는, 작년까지죠. 2022년도 2학기 때까지는 이제 입문 과정이 이제 대전 캠퍼스는 교수님들이 직접 내려와서 강의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까지 직접 내려와서 수업을 하셨었는데, 코로나가 시작이 되면서 교수님들이 이제 2020년 첫 학기는 못 오셨거든요. 2020년 2학기부터 2021년까지는 교수님들이 직접 와서 수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강생이 갑자기 줄어들면서 이제 그렇게 많이 에너지 쏟기가 힘들어서 이제 온라인으로 조금씩 전환되기 시작했는데요. 2023년도부터는 이제 완전 온라인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 이제 니에미아 수업을 듣고자 원하시면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심화 과정이 조금 더 다르게 개편돼서 이제 시작되게 됩니다. 대전 캠퍼스는 별도로 이렇게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본원에서 서울에 있는 본원에서 이렇게 그 심화 과정이 시작이 되는데요. 여기도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대전 캠퍼스는 따로 모임이 없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이렇게 대전 캠퍼스를 이제 모임 없이 하면 이 운동체의 역동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대전 캠퍼스는 대전 캠퍼스만의 다른 모임들을 계속해서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뭐 수업 받으시는 분들, 수강생 중심으로 이렇게 모였었는데, 앞으로의 모임은 수강생과 이제 또는 뭐 입문, 심화, 이 별도의 모임이 아니라 대전 캠퍼스 모임으로서 다른 커뮤니티를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받든 안 받든, 일단 대전 캠퍼스라는 모임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서로 교제가 있어지고, 우리가 고민했던 신앙들도 같이 나누고, 그리고 생활 속에서 이걸 어떻게 적용해서 살아낼 것인지에 대한 많은 고민들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대전 캠퍼스를 이제 거치신 분들은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도 좀 보여줄 수 있도록 함께 모임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이 대전 캠퍼스의 새로운 모임들을 만들고자 이렇게 하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동참해 주시고, 또 후원도 같이 해 주시고,
그 안에서 또 새로운 커뮤니티와 또 새로운 공부들을 해나가는 귀한 캠퍼스의 활동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호응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